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다이어트를 위해 좋은 운동을 안 해도 살이 빠지는 그런 걸 가져왔어요. 꼭 들으세요. 제목 여러분 저기 있잖아요. 사람 몸에서 개밥 신내가 나는데 이거 왜 이런 걸까요? 언제? 몸에서 개밥 신내가 나는 부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빵탈부터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저는 29살 평범한 직장인 여성인데요. 저 정말 요새 회사 다니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희 회사에 부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40 중반에 아직 싱글이고 입사한 지 이제 1개월 좀 넘어갑니다. 업무 능력 뭐 이런 건 아직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경력직으로 입사를 한 분이니까 어느 정도는 잘 하시겠죠. 아무튼 이분이 바로 제 옆자리인데 진짜 악취가 너무너무 심해서요. 물론 저 혼자만 느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사무실 내 모든 직원들이 다 느낍니다. 다만 저는 바로 옆자리니까 그들보다 훨씬 더 큰 해코통을 당할 뿐이죠. 일단 이 냄새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좀 하자면 먼저 몸에서는 담배 쩐내와 땀 쉰내가 같이 나고 입냄새 와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한 번은 이분 바로 옆에서 제가 자료 설명을 하던 중에 순간 구역질이 올라오는 거예요. 부장님 정말 죄송한데 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이러고는 바로 튀어나와서 옥상 달려가 숨쉬고 왔어요. 다녀와. 이런 허락도 떨어지기 전에 달려갔습니다. 그냥 안 그랬으면 토했으니까. 그리고 제 부사수가 남자 직원인데요. 문제의 부장님을 사이에 두고 앉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부장님의 옆자리긴 마찬가지죠. 좌청룡 우백호. 그런데 너무너무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이래? 나만 그런가 싶어 살짝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말하길 선배님 저요 부장님이 제 뒤에 와서 말 걸면 바로 뛰어내리고 싶습니다. 이러는데 보니까 칫솔도 없고 회사 내에 있는 동안 양치 한 번을 안 해요. 그리고 아침에 보잖아요. 그 뭐라고 해야 하나? 앞머리가 떡져 있다고 해야 하나? 원래부터 기름기가 많은 건지 아니면 아예 안 감는 건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 그날 아침에 머리를 감았다 그렇다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정도의 떡짐입니다. 매일매일요. 머리에 떡을 이고 다니죠. 검은 떡. 쓰레기 떡. 거기다 본인 스스로도 엄청 가려운지 툭하면 북북 긁어대며 앞머리를 자꾸 뒤로 넘겨요. 긁으면서 비듬 두두두두두. 그리고 그 손 절대로 안 씻습니다. 저나 그 남직원 자리에 와서 마우스를 만지는데 진짜 뻥 안 치고 마우스가 반질반질 미끌거려요. 정말이지 필살로는 절대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기름기. 지옥의 기름기. 아무튼 입냄새 설명하다 말았는데 이게 참 웃기는 게요. 무슨 향수 조향을 하는 것 마냥 그날그날 입냄새가 다 다릅니다. 진짜 신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썩은 시궁창 냄새가 나고 또 어떤 날은 담배 쩐내랑 음식물 쓰레기 냄새 또 어떤 날은 이게 진짜 압권인 게 여러분 혹시 고등어 썩는 내 맡아보신 적 있으세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사람의 입에서 이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그 냄새의 강도와는 별도로 제일 짜증나는 거 오후쯤 담배랑 믹스커피 한잔 마시고 왔을 때 이때 진짜 막 시큼털털한 이상한 냄새가 입에서 풍기는데 그게 몸 냄새랑 같이 섞여가지고 온 사무실 전체로 쫙 퍼지는데 냄새가 눈으로 보일 지경입니다. 누런 공기가 보여요. 진짜 오죽하면 그냥 지나가던 다른 팀 직원이 이 팀에선 청국장 프로젝트 하나요?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이러면서 지나가는데 아하! 지금요 제자리에 비치형 페브리즈 그리고 분사형 페브리즈는 물론이고 미니 공기청정기에다 미니 향수까지 다 가져다 놓고 또 부장님 자리에 제가 디퓨저도 한 개 놔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미친
그날 바로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 꽁대리, 나는 인공적인 향이 싫어요. 그래요. 맞아요. 제가 봐도 저희 부장님은 인공적인 향을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인간적인 향을 내뿜나 봅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 냄새가요. 단순히 불쾌한 수준이 아니고 실제로 구역질을 유발시킬 정도로 엄청난 냄새다 보니까 이 날씨에 에어컨을 켜고도 창문을 다 열어놔야 하고 저는 담배도 안 피는 사람인데 중간중간 옥상을 가야 해요. 이젠 다른 팀에도 소문이 나서 벌써 별명도 생겼습니다. 김냄새. 김냄새 꼬라고. 김냄새 꼬라고. 조만간 진화해서 라플레시아 될 거라고. 이거 포켓몬이죠. 아무튼 지금은 일부러 선풍기를 제 얼굴로 털어놓고 지내요. 이러면 좀 덜 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하철 다니면서 땀냄새 심한 분들은 몇몇 봤는데 아니 이 정도까지 심한 사람 거기다 이리 가까이에서 지내게 된 건 제 인생에서 처음이에요. 냄새가 심하면 공기가 탁하게 느껴진다 이런 말이 있던데 정말 온몸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거 정말 어쩌면 좋을까요? 사실 저희 직원들끼리 돈을 모아서 향수 같은 걸 좀 사다 드릴까 했는데 인공적인 향을 싫어한다니까 포기했거든요. 뭐 좋은 수가 없을까요? 아니 그보다 도대체 왜 사람 몸에서 이런 냄새가 나는 걸까요? 아래는 저희끼리 주고받은 메신저입니다. 선배, 그냥 제가 뛰어내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지 마, 제발. 야! 저 사람한테서 개밥신이 올라온다. 지금 알으셨습니까? 아니 지금 맡으셨어요? 칫솔이 없습니다. 깔깔깔깔깔. 아까 그 남자 직원인가 보네. 댓글 1번. 군대에서 씻는 거 배웠잖아. 사지 육신 씻을 줄 알잖아. 우리 제발 집 나설 때 기본적인 곳은 씻고 나가고 담배 피는 인간들아. 니들 양치질은 안 해도 가글은 좀 하면 안 되겠니? 푸세식 화장실 냄새보다 인간의 아가리에서 더 심한 똥내가 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냄새 때문에 내가 사람은 못 죽이지만 내가 죽을 수는 있겠구나. 라며 진심으로 자살을 고민했던 적이 있다. 나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토했어. 아마 꼭 이맘때였을 거야. 에어컨 바람을 쐬면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스꺼리는 체질인데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나 혼자 기모 있는 후드 껴입고 꿋꿋하게 에어컨 바람 직방인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신이 다가와 업무 지시를 했지. 아니 실제로는 나한테 화풀이를 하던 중이었어.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뭔가 툭 하더니 사무실 내 모든 전자기기가 타닥타닥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동시에 꺼진 거야. 그래, 정전이었지. 나에겐 대참사였고. 안 그래도 내 실수로 빡쳐있던 너는 하... 진짜 오늘 되는 일이 없나? 라며 네 내장 깊은 곳의 냄새를 내 얼굴에 따뜻하게 품었고 그렇게 에어컨이 꺼지고 5초? 그리고 네 입냄새를 맡은 건 한 3초? 나는 순간 고온의 불가마 찜질방에 들어간 것처럼 온몸이 뜨겁게 달아오르며 당신 발가락 양말 위로 그날의 점심을 개원했지. 그건 정말이지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 뭔가 두두둑 툭툭툭툭 건더기가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윙윙거리는 소리가 함께 전기가 들어왔지. 아마 그때에 난 잠시 기절을 했던 것 같아. 왜냐? 그 뒤에 기억이 흐릿하거든. 그래도 몇 가지는 기억이 나는데 당시 내가 회의실 의자를 연결한 곳에 누워있고 다른 여직원이 물수건으로 내 얼굴을 닦고 있었는데 그런 우리 주변엔 서너 명이 둘러서 있었지. 그런데 당신이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물어봤는데 당신 그날 그러고 사우나에 갔다면서. 사람들은 내 어깨를 토닥이며 이해한다고 했어. 그 상황이면 누구라도 다 토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당신이 다시 돌아왔지. 그리고 나는 세탁비와 더불어 사우나 비용을 줘야겠다 싶어 당신에게 다가갔어. 아니 근데 이게 뭐야? 너 혹시 그날 시궁창에서 샤워했니? 시궁창에서 샤워했니? 아니 방금 사우나에 다녀온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풍길 수 없는 쓰레기 냄새가 나.
당신의 머리는 여전히 기름기로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그리고 당신이 그래 용서할게 라는 말을 했을 때 나는 또 토했다. 무려 7년을 넘게 다녔던 회사였는데 당신이 팀장으로 들어온 4개월 만에 퇴사를 했어. 여름만 버티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오만이었네. 차라리 여름이 행복했지. 히터 바람과 함께 사무실 가득 당신의 체취가 깊숙이 배어있...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어. 당신 잘 지내시죠? 그래도 지금은 코로나 덕분에 마스크는 쓸 테니까 그것이 당신의 주변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 대댓글 꿀! 이 사람 혹시 본문에 나온 부장님 아닌가? 쫓겨나가지고 그쪽으로 갔나봐요. 2번 넌 씨는 작전을 쓰세요. 부장님 오늘 청국장 드셨나요? 이거 계속 물어보시고 어? 나 안 먹었는데? 이러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다음날에 또 물어보세요. 청국장 드셨어요? 이렇게 몇 번 하다보면 지도 뭔가 느끼는 게 있고 아이씨 공대리 왜 그래? 나한테 무슨 냄새가 나는가? 라고 물어올 거예요. 그럼 그때 네! 자꾸 청국장 냄새가 나서요.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깔깔깔깔. 저도 지도 그걸 알아야죠. 3번 치약이요. 치약이 왔답니다. 저는 코 속에 치약을 살짝 묻힌 적이 있어요. 진짜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랬었는데 이게 효과는 진짜 끝내줍니다. 면봉에 찍어서 코끝을 한 바퀴 돌리면 돼. 그런데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할까라며 현타가 오긴 합니다. 진짜 그래 뭐 그 액취증이라고 해가지고 몸에 암내 나는 거 이거야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종의 병 같은 거니까 이해가 된다지만 안 씻어서 나는 냄새 아 토할 것 같다. 오늘 야식은 여기서 끝. 살 빠질 겁니다. 고마워요.